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기 게이밍 의자 베스트5를 준비해봤습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자인 경우 너무 저가형은 제외했습니다. 아무리 가성비를 따지더라도 의자인 경우 게임, 사무, 학생들이 장시간 사용하기에 돈 몇만원 아끼기보단 편하고 안정적인 의자에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최소 10만원 이상 제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레이저 이스커 게이밍 의자. 완벽한 하드코어 게이밍 자세를 위해 설계된 레이저의 첫 게이밍 체어 이스커를 소개합니다. 딱 봐도 레이저답게 시그니처 컬러인 블랙과 그린이 인상적이네요. 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본 브랜드 레이저. 타사에 비해 제품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성능과 디자인이 뛰어나고 항상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해 많은 팬층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죠. 의자는 디자인, 소재, 가격 등등 정말 따져봐야 할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착석감이죠. 레이저 이스커는 척추와 밀접하게 맞춰지도록 조정이 가능한 요추 곡선을 통해 안정적인 허리 고정을 시켜줍니다. 허리 부분이 고정이 완벽히 되며 자연스레 머리와 목, 어깨와 위쪽 등이 무리 없이 편하게 곧게 펴져 많은 사용자들이 착석감이 정말 뛰어나다고 감탄합니다. 프리미엄 게이밍 의자답게 소재도 정말 좋습니다. 일반 보급형 의자들은 PU 가죽으로 소재를 선택했지만 이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다층 PVC 합성 피혁으로 랩핑해 장기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부 쿠션은 밀도가 높은 쿠션으로 채워져 사용자의 체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해 편안하게 게임에 몰입할 수 있고 프레임은 메탈과 합판으로 내구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바로 팔걸이 파트입니다. 4D 암레스트는 상하, 좌우, 앞뒤, X자 이동이 가능합니다. 각자 게임을 할 때 최적의 자세가 다른데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말 장인정신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추가로 헤드 부분에 착용 가능한 메모리 폼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머리 모양에 맞게 변형되어 조금 더 편하게 머리를 대고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은 약 40만원 후반으로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루에서 제일 오랜 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투자이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EX 퍼니처 게이밍 컴퓨터 의자. 누적 판매량 61,500건, 교환 반품률 1%, 고객 만족도 98%. 어떻게 이렇게 높은 만족도의 제품이 있지? 라고 놀랐습니다. 이유가 궁금했는데 아무리 봐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솔직히 요즘 시대에 이런 제품류에서 국산 제품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죠. 자체 생산 라인을 구축해 높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제품 AS가 완벽한 점이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딱 편안함이 느껴지는 푹신푹신한 라인을 가지고 있고 소재는 친환경 최고급 인조 가죽 원단을 사용해 내구성이 강하고 장기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좌판의 쿠션 방석부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동급 라인 중 최고로 130mm에서 150mm 두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두께를 얇게 해서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할 텐데 이 부분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하다 보면 잠깐 휴식 기간에 의자를 뒤로 제끼고 쉬는 게 정말 개꿀이죠. 이 제품은 뒤로 최대 135도까지 틸트가 가능해 편하게 쭉 누울 수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일 경우 틸트가 되긴 하지만 의자의 안정성이 떨어져 뒤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럴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최저 45cm에서 최대 53cm까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가스 스프링 또한 국내 생산으로 유럽 최고 인증기관인 TUV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했고 최대 지지하중은 무려 200kg나 된다고 합니다. 스틸 다리는 크롬 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멋들어지며 70cm 빅사이즈로 설계되어 무게가 안정적이게 분산되어 넘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디자인, 소재, 생산 라인까지 정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게 느껴지는 브랜드네요. 컬러는 총 3가지로 다크그레이, 브라운, 블랙이 있어 취향과 방 인테리어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 초반대로 매우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로지 라텍스 프리미엄 게이밍 체어. 타사 제품에서 보기 힘든 라텍스 쿠션을 사용했습니다. 무려 2cm대의 쿠션으로 높은 탄성과 복원력으로 사용자들의 만족감을 200% 올려주고 있습니다. 팔걸이는 상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책상 높이에 알맞게 커스텀해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18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 누워서 잘 수도 있겠네요. 웬만하면 120도까지 젖혀지지만 로지 제품의 180도 각도 조절은 정말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의자는 바퀴형으로 부드럽게
어디든 편하게 움직이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지는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드 쿠션, 허리 쿠션, 발받침 쿠션, 무려 쿠션이 3개입니다.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탈부착과 위치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다리 받침을 펴고 뒤로 의자를 젖힌 뒤 잠시 쉬고 있으면 마치 회장님이 된 기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컬러는 총 4가지로 화이트, 레드, 옐로우, 블루가 있어 방 인테리어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약 10만원대 중반으로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네 번째, 듀오백 게임즈 G1 게이밍 체어. 의자를 고를 때 듀오백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정말 유명한 브랜드죠. 그런데 이곳에서 게이밍 의자를 만드는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듀오백 또한 앞서 알려드린 EX 퍼니처의 제품처럼 100% 국내 생산을 한 제품입니다. 게다가 듀오백은 전문 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조립까지 진행해준다고 하니 서비스가 남다르네요. 디자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이밍 의자답게 착석감이 좋게 두툼한 쿠션과 헤드 쿠션, 팔걸이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타사에 비해 등판 부분이 정말 넓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300mm 정도가 더 넓어져 착석감이 남다릅니다. 소재는 고급 PVC 가죽 소재로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착석감이 연관된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 쿠션 부분은 허리와 머리 부분을 더욱 신경 써 기존 일반 의자에 앉는 것보다 머리와 허리를 더욱더 편하게 지탱시켜줍니다. 장시간 게임이나 작업을 해도 피로도가 확실히 덜 쌓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좌판 쿠션은 110mm의 두께로 체중 분산이 잘 되어 엉덩이에 부담감이 덜 가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 미끄럼을 방지했습니다. 추가로 게이밍 의자 하면 빠질 수 없는 틸트 각도죠. 뒤로는 최대 87도에서 106도까지 젖혀지며 좌판까지 3도에서 10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틸트 조절은 하단부에 있고 강도와 각도 모두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에 침대에서 라돈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듀오백은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 유해물질 성분을 검사해 문제가 없이 인증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컬러는 총 3가지로 레드, 블랙, 아이보리가 있고 가격은 30만원대 초반입니다. 다섯 번째, 루나랩 컴퓨터 게이밍 의자 001 패브릭. 기존에 알던 게이밍 의자들과는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게이밍 의자로 생각하면 많은 엠보싱과 자수, 패턴, 빵빵한 쿠션감, 블랙과 레드 및 강한 대비가 되는 컬러로 포인트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루나랩은 180도 디자인이 다릅니다. 스포티함보다 모던함을 선택해 고급스러움을 뽐냅니다. 소재는 고급 패브릭 소재로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등판 다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이드에 있는 다이얼로 요추 부분의 지지대가 앞뒤로 나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허리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스프링 파트는 클래스 4등급의 가스 스프링을 사용해 최대 150kg까지 지지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자세와 위치, 각도에서도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팔걸이 또한 4D 팔걸이로 40만원대 고급 제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좌우, 앞뒤, 높낮이, 다양한 각도, 조절까지 되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루나랩의 가격은 20만원대 중반대로 정말 해자네요. 틸팅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약 170도 정도까지 눕혀지고 목베개와 쿠션을 추가로 제공해주니 정말 알찬 구성의 제품이네요. 컬러는 고급스러운 그레이와 베이지가 있으며 가격은 약 20만원 중반대입니다. 기존 스포티한 컨셉의 게이밍 의자가 실증이 나셨다면 루나랩의 게이밍 의자 패브릭은 어떠실까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게이밍 추천 의자 시리즈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괜찮은 제품이 있다면 한번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